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8편의 큰 주제와 같습니다. 이 시편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시를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자수를 놓은 것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찬양시이고요.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몇 절 안 되는데 여러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조가 막 화면을 빠르게 넘기면서 오늘 아무리 좋은 카메라 기법으로 우주의 현상을 삼라만상을 아무리 빨리 담으려고 해도요, 네, 그건 담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롱테이크 기법이에요. 어디 한 군데 쫙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그리고 그 창조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에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이제 깨어지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에 또 하나의 창조의 이야기가 딱 새겨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북극으로 남극으로 오로라를 찾아서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과 그리고 저 심해 바다와 요즘은 필리핀 어딘가에서부터 남태평양 어디에서 태풍이 바로 나기 시작해서 큰 구름이 일고 바람이 일고 태풍의 눈이 생기고 그래서 태풍이 점점 북상해가는 그런 태풍의 경로를 다 담지 않아도 오늘 9절짜리 이 시편의 언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가 담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죠. 카메라를 다 담지 않아도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줄 때에 이 모든 창조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를 기억에 떠올리면 인생 앨범 하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초점을 줄여서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지고지순하고 깊고 순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우주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뭔가 멋진 언어와 온 세상을 다 담아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담고 계신 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선물이구나, 고통조차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서푼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부족한 은사와 그리고 제한된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왜 던져졌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삶이 참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꿈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서 흑암을
네, 어두움을 그리고 무질서를 카오스를 예, 정리하시고 이 의미 없는 공허함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의미들을 담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그래서 꿈이 예,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소원을 가져요. 이상하게 예, 예. 나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 하나님 앞에 자꾸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막 생겨서 뭐가 넘쳐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교육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육이에요. 교육의 뜻은 뭡니까? 그냥 모티베이션이잖아요. 예, 동기부여 한번 하면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알아서 해요. 예,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병을 고치는 거고 의사가 그 길을 알아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정신을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스스로 깨어나는데 선생님은 그 동기만 찔러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만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요.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그리고 소원이 생겨요. 애들한테 너는 뭐가 될 거니?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응? 내가 책을 그렇게 읽어주고 저녁마다 그러고 어? 옆집 애를 봐라. 걔 아주 소원이 쩔어요. 그런데 너는 뭐니 그게? 어? 아주. 요즘은 안 그러겠죠. 제가 약간 오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수준을 제가 어떻게 보고 네. 요즘은 그러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가 막 애니메이션을 막 하면서 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애들이 스스로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아 주님이를 만지고 시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야 너 그러다가 이웃 집사님 어머니 같이 된다. 어? 내가 다 교회 다녀도 그 꼴은 못 본다. 예. 그러나 이웃 집사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예.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주 만나도 철저히 만났잖아요. 아이들이 소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얘가 교회 가더니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예,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건 약간 문제이긴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예. 공부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거 약간 이거 문제인데 근데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폭망했으면 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니까 그 안에 자꾸 예, 때묻지 않은 거룩한 소원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일그러뜨리는 악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꿈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으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8편의 기자는 먼저 이 우주의 온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와 우주, 거기에 보니까 어디에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라벨이 붙어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비만 와도 천둥만 쳐도 예, 그리고 번개가 번쩍여도 이렇게 두려워지는 누가 아프다는 소문만 들어도 굉장히 죽음이 겁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그 오묘한 컬러들을 예. 그리고 이 모든 짐승과 곤충들의 이 작은 그 몸짓과 파동들을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구나. 그 질서와 하모니를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런데 거기마다 이 작가의 이름이 라벨이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엘 엘로힘 엘 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의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예. 그래서 예.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그림은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작가를 보는 거죠. 예? 예. 무슨 고갱전이다. 그러면 고갱의 이름을 보는 거죠. 예. 그림을 보는 것 같지만 이름을 보는 거예요. 이 저자는,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예. 보통 여러분 이렇게 날파리가 막 그죠? 예. 밖에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그러면 막 날파리가 막 하루살이가 막 오니까 이 하루살이 지저분. 그러나 이 생물학자들은 이 하루살이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예. 예. 하루살이는 굉장히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하루를 살아도 예. 유익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모니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 번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2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전 같은 거예요. 예, 그 오묘한 빛과 컬러와 그리고 그 수많은 고유한 형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빚고 만드셔서 조화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들은 다 초대됐어요. 하나님의 작품들은 하나님의 전시장에 다 초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초대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 예,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위기가 발생합니다. 원수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장 없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 큰일 났다. 예, 이제 전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확 몰아넣기도 하고 마음대로 뽑기도 하고 힘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뭐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예. 욕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어떤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존재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만 못하게 됐을까? 왜 여기는 저쪽만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분노하고 예. 그들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죠. 2절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수라장인 속에다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옹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칭찬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자체가 순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집중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아이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창조의 세계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리 넓어가지고 자칫 길 잘못 뛰면 목숨을 잃지만 여러분, 그러나 길잡이 하나 있다면 사막은 끝이에요. 해결된 거예요. 그죠? 예. 산이 아무리 넓어도요, 길에 산악회에서 요 길로 가면 됩니다. 자꾸 리본 매준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바다가 엄청나게 넓고, 지중해나 아니면은 이 섬이 많은 다도해나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흉흉한 바다 보셨나요? 섬 하나도 없는. 사방 아무리 봐도 섬 하나도 없는 바다. 예. 저 오세아니아나 아마 그쪽으로 가면, 혹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도 한 복판에 들어가면 그런 바다가 나올 거예요. 아무리 가도 섬 하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바다 색깔도 아주 막 짙고 푸르고 무서운. 거기다가 파도가 일면은요, 정말 그 흉흉한 바다요. 무서운 바다입니다. 가도 가도 아무것도 없는 물만 있는. 그런 망망대해에서도요, 항해지도 있고 나침판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고 삶을 극복해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해서 금보 정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헌전해서 수평자와 수직자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계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작품전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엉알거리는 그 아이들은 누가 자기에게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얼굴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열등감 가지는 거 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죠.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낯빛이 어두워지고 사랑받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초대받지 않은 자가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태어났는데 도대체? 네가 세상에서 뭐에 쓸모가 있는데? 라고 물어서 그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그의 모든 만드신 것들과 그 생명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주님이 만들어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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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 인간, 그 작고 연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 창조의 삼라만상보다 그 인간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네. 예, 이런 큰 시스템을 설계하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준다는 거, 야, 그 웃기지 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웃기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 웃기지 않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사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모든 하나님의 꿈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새 창조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얼룩진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시는 새 창조를, 예, 아주 작은 듯이 보이고 안 보이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신 하나님의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작품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품전이었습니다. 죄와 그리고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이루시려는 것,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인생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와 두려움과 죽음과 저주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섬과 그리고 산의 나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벌옷을 가지고 짧은 생애 그리고 제한된 길을 걸으셨지만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이고 휴가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남쪽은 이제 다 뛰었고 북쪽이 문제로구나. 돈이 얼마가 들까?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극 한 번은 가봐야지. 미안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인생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땅을 다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명민 지사님 남미 가봤어요?
가봤어요? 언제 거기까지 갔어? 어디? 브라질? 페루? 파나마? 거기는 남미가 아니라 중남미지. 어쨌든 뭐 칠레도 가봤어요? 안 가봤죠. 네. 그렇잖아요. 다 갈 수가 없는 거야. 다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보지 못한 것도 많고요. 억울해요? 인생이 짧은데 이제 힘도 없어지는데 언제 가볼 거냐고 거기. 예.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돈은 언제 한번 벌어보지? 정말? 예. 마음 놓고 한번 돈 한번 벌어볼 때는 언제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초대장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인생 억울해하지 마세요. 삶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은 비밀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인생의 전성기를 자꾸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 그건 뭐냐면 아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염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기쁨의 탄성이죠. 아 정말 서푼도 안 되는 인생 내 의미가 뭘까? 그런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으로 굉장히 우울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감격을 왜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들, 세상 끝까지 다 가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저 끝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런 탄성이 우리가 병중에도 병상에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인생의 이별 가운데서도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삶이 존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유번호를 다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들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작품에서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예, 그 인생이 존귀하고 멋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온 세상에 온 우주를 담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품의 이름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새겨놓으실 것입니다. 작품 번호 몇 번. 너는 나의 작품이라.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들의 퍼스널리티가 조금씩 일그러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 좀 말도 길어지고 늘어지고 뭔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간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형상은 그 안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더 몇 번의 전성기를 치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을 때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 빛이 나네요. 마스크 속으로. 빛이 나. 빛이 안 나는 분은 뭐예요? 지금 무광이에요? 아니면 요즘 쓰임을 좀 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자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아름다우신 분. 저는 교회에서 미화시키고 과장했다. 어릴 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실제로 가서 보는데 오, 이상한 아저씨 하나 서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분 한 분만 봐도 얼굴이 빛나거든요.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압도하는 힘이 훨씬 크거든요. 야, 참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압도적일까? 얼마나 놀라울까? 예. 그분이 기껏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그 다닌 게 전부예요, 여러분. 예? 걸어 다녀도 금방이에요. 그게 전부인 곳에서 사셨지만 그는 그러나 모든 역사와 우주를 담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도 아름다울 거야. 예수 믿고 버릴 게도 없어. 몸이 아파도 너희들에게는 간증이 있고 인생이 어려움이 닥쳐도 너희들 가운데는 모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있을 거야. 너희들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초대받은 손님이야. 이 생각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관시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 두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